올해는 3.1 독립운동 97주년입니다. 1919년 3월 양주 광정면 가래비에서도 대대적인 독립운동이 펼쳐졌는데요. 지역민들이 만세운동을 재현해 독립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전병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양주 광정면 가래비 일대가 독립을 염원하는 태극기 물결로 가득 찼습니다. 김년 3월 28일 가래비 주민 950여 명이 모여 목이 터져라 외쳤던 대한독립 만세운동이 되살아난 것입니다. 일본군의 총검도 독립을 향한 선조들의 염원을 꺾기 어렵습니다. 그냥 좀 가슴이 뭉클했어요. 역사에 대해서 좀더좀 깊이 좀 알고 가야 되는 것도 있고 아이가 있어서 더 제가 더 관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 운동 당시 백남식과 이용화, 김진성 등 3명의 애국지사가 그 자리에서 숨지고 40여 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지역적으로는 경기 북부 지역에 양주를 포함해서 의정부, 동두천 지역에 우리 국민들이 독립을 외쳤던 그런 상당히 의미 있는 운동이었고요. 또한 그것을 기폭제로 해가지고 그 운동이 경기 또한 황해도까지 이어지는. 주민과 학생들은 독립운동을 한 선열들의 뜨거운 애국심을 기리기 위해 목청껏 독립만세를 외쳤습니다. 정말 저희 대한민국을 지켜주신 만세 운동을 하신 분들 정말 감사하고 저희도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양주 가래비 만세 운동은 10년 전부터 해마다 3.1절 기념식과 함께 재현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당시 만세 운동을 재현한 연극 소녀의 기도와 일제 고문 체험, 태권도 군무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펼쳐졌습니다. 지역민에 의해 다시 살아난 가래비 만세운동. 독립을 염원한 선조들의 숭고한 애국정신이 후세들의 만세 소리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서울 경기 케이블TV 전병천입니다.